아산시는 기업 유치로 인구 35만 명이 넘는 도시로 성장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생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도시의 확장성을 이어가기 위한 전략 등이 아산 시민들의 주된 관심사인데요.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기획보도, 오늘은 여야 아산시장 후보들의 지역발전 구상을 들어봤습니다. 보도에 김광현 기자입니다.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을 유치해 인구 35만의 자족도시로 성장한 아산시. 아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 모두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강조합니다. 서북권, 북부권, 동부권에 부심을 하나씩 만든다면 1도심, 3부심이 형성이 됩니다. 북부도심은 수도권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서부동심은 충남의 내륙권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.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신창산업단지나 선장복합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도구권의 스포츠타운, 도구조수지의 명품 수변공원화 사업을 통해서. 또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 등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은 같지만 해결책에 있어 방점은 차이가 있습니다. 스타필드와 이케아를 유치해서 복합 쇼핑몰에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. 두 번째는 문예관을 완공을 해서 우리 아산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도심다운 도심이 없습니다. 그래서 아산에서 벌어서 천안에서 쓰는 이런 형국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당정의 새로운 신도시를 통해서 여기에 획기적인 도심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. 민선 7기 시장을 지낸 오세현 후보는 연속성 있는 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고, 박경기 후보는 창의적인 역량을 가진 힘 있는 여당 시장을 뽑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.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.